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 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듣죠. 예, 자주 듣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운 힘을 얻고자 하는 자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고자 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한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하는데 역사적으로 적용하죠. 실제적으로 그 당시 있던 사건에 관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을 하죠. 적용할 수 있고 교리적으로 어느 시대에 어떤 민족에게 하는 말씀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어려운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절망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실족하죠.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죠. 많이 다가옵니다. 어느 날부터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사람들, 즉 성도들이 미워지기까지 하고 실망과 좌절 속에 들어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들의 모든 것들이 일을 해도 잘 되지 않고 또 움직이는 그러한 것조차 귀찮은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려고 헌신하다가도 이러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그냥 그 자리에 만약에 내가 계속 빠져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제의 회복에 관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날개 힘이 대단하죠. 여러분, 독수리가 몸이 뭐 요만하다면 날개는 대단히 커요. 한 2m 정도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날개가, 이 깃털이 한약 1300여 개가 되는데 그 깃털이 각자 움직여요. 힘이 대단하단 말이죠. 그래서 맹수들, 그 토끼나 무슨 뭐 여우나 이런 것들도 이 독수리가 공격해서 물어뜯어서 잡아먹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발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발톱으로 한번 찍으면 웬만한 짐승들이 살이 푹 들어가는 거예요. 꼼짝 못해. 그 발로 짓누르면 이 키가 크잖아요, 독수리가. 발로 짓누르고 부리가 날카로워서 눈 같은 데 쪼아버리고 심장 쪼아버리면 그냥 무기, 아주 대단한 칼과 같은, 창과 같은 그런 무기를 갖고 있어요. 맹독류라고, 독수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날을 때 어떻게 해요? 이 기류를 타기 때문에 장시간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어요. 이 비행기나 무슨 기구들은 무슨 연료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연료도 없이 바람만 타면 가만히 서서 이렇게 날개를 펴고 공중에 떠 있으면서 관찰을 하고 저 밑에 병아리 하나만 움직여도 그 높은 데서 눈이 좋기 때문에 쏜살같이 내려가서 낚아챈다고 얘기죠. 자, 그러면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올라갈 때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올라갈 때는 신속하게 날개에 힘을 줘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공격을 안 받으니까. 자, 독수리처럼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시나? 첫째로 오늘 말씀에 곤비한 자와 무력한 자에게 주님은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비한 자가 뭡니까? 괴롭고 지친 자, 괴롭고 지친 자. 또 빈궁하고 피곤한 자. 내가 뭐 삶이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뭐 어떤 휴식도 없고 이런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 곤비하고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자연인이라고, 자연인.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 똑같냐? 아니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있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 얘기죠. 여기에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아서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자연인과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사람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또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뜻, 생각, 결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거듭난 사람,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께서 내 영을 보살피시고 계시는 것이죠. 보호하시고. 그리고 내 육신을 부서지게 하고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안에서 그 활동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활동을 하시는 것이.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냥 무덤덤하고 아무런 뭐 조치도 없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러면 그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겠죠. 좀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은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며 내 혼에 힘을 주시어 나를 강건케 하셨나이다. 이 사람이 왜 부르짖을까요? 왜 부르짖을까요? 곤비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생의 필요가 절실하고 이럴 때인 것이죠. 주님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어서 못하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세요. 화와 복을 모두 그분께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때 주님께서 힘을 주셔 용기 있고 담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위험에도 당당하고 두려움 없는 사람으로 변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셔요. 그 과정을 다 거치게 될 때 이 사람은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극복하는데 그 과정이 그것을 뭐라고요? 연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연단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연단을 주시는 것이에요.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 주님께서 주님의 연단을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또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바른 삶을 삶으로 주님으로부터 모든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을 갖고 계실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랬죠. 모세. 모세는 40세까지 이집트 파라오의 궁에서 왕자로서의 그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권세 있는 삶. 그러다가 살인을 해가지고 동족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 동족을 때리는 그 이집트 병사를 그냥 때려 죽여가지고 살인해서 도망가죠. 미디안으로. 40년간
궁에서 있다가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면서 거기 그 40년간의 그 모세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난과 어려움과 햇볕, 그리고 양들, 보이는 게 양들밖에 없는데 냄새나고 햇볕을 내리쬐고 뱀들과 독사들, 여우들, 맹수들은 양들을 잡아가려고 그러고 치열한 전쟁 속에서 또 고통 속에서 자기가 체력을 유지해야 되고 80세까지 그 생활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는 그러한 선구자의 임무를 맡기셔서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대단한 연단을 했죠. 왕이 되기 전에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별짓을 다 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나중에 왕이 되었죠. 그 도망다니면서 사울의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다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누구를 신뢰했을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꼭 배우셔야 합니다. 엘리야는 어땠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지금 칼멜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위축되지 않았잖아요. 한 사람이고 모든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기 있는 바알 선지자 왕까지 거기에 있고 아합 왕까지 말이죠. 거기에서 지금 대결을 벌치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자기가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누가 승리했냐? 엘리야가 승리했죠. 엘리야가 승리한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모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죠.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모두가. 그러나 때로는 욕과 같이 전혀 응답이 없고 또 내가 부르짖어도 그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욥이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욥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알아요. 자신이, 욥은 말이죠. 죄는 비록 안 졌지만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대단히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난 죄진 거 없다. 나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하고 자기 자녀들이 죄질까 봐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어디 무슨 뭐 종이라고 해서 막 부려먹고 돈 안 주고 이런 적도 없고 어려운 사람 보면 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나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도 칭찬했죠. 의인 욥을 보라고 사탄에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죠. 나는 진짜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쓰레기와 같고 걸레와 같은 그러한 생각인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 네가 나와 비교하면 말이야. 너 눈이 겨울에 내리는데 그 눈 모양이 하나 같은 게 없다. 그 누가 다 만드는 줄 아냐? 내가 만드는 것. 너희가 뭐 그렇게 선한 일 많이 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의인이라고 그렇게 하냐? 그때 욥이 제에 앉아가지고 자신이 잘못된 것을 회개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두 배의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앙망이 뭐예요? 앙망. 주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 뭐예요? 우러러 바라본다. 공경하고 저분 대단한 분이다. 흠모하고 그런 것이 악망. 또 그분을 기다리고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주님을 기다리라는 게 물론 재림도 기다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도우심. 조금 기다려라. 너 힘들지만 좀 기다려라.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이죠.
도움을 바라는 것,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내포된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드려도 해결이 안 됐을 때 어떤 때 의심하잖아요? 아니요, 주님은 다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힘이고 등불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바위와 성각이요 보루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세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쩔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나약한 모습으로 쓰러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게 그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이 말씀이에요. 나약한 모습이 있지만 절대 쓰러지면 안 된다.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은 주님께서 연단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강하게 세우시려고 지금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과 연단을 거치지 않으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질 않아요. 그것을 이겨내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추락해버리면 영원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면류관도 없죠. 그 다음에 유업도 없습니다. 면류관 다섯 가지 면류관 있죠. 잘 참으면 면류관 받죠. 생명의 면류관. 인내해도 인내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이 있고 화내고 싶은 거 내가 그냥 그만두고 싶은 거 이런 거 많아도 자제하는 거 뭐예요? 자제하는 거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는 것이 썩지 않은 면류관. 복음을 잘 전하면 자랑의 면류관을 받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 뭐예요?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또 자기가 성경 교사로서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한 것을 바로 가리키고 이런 사람들 또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영광의 면류관도 받는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선수가 우리가 이 마라톤이나 아니면 그 뭐 1500m 이 뭐 허들이라든지 경기 여러분 그 올림픽이나 이런 그 아시안 게임 할 때 보면 그 주 경기장 안에서 막 100m, 200m, 400m, 1600m, 그것도 계주, 그다음에 장애물, 계주, 별의별 게 다 있죠. 근데 트랙이 딱 있어요. 이렇게 트랙이 있잖아요. 자기 트랙으로 달려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돌면은 말이죠. 바깥으로 다 이렇게 돌면은 이게 거리가 대단한 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게 하기 위해서 그 트랙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트랙을 벗어나서 옆에 트랙으로 가면 어떻게? 바로 실격. 바로 실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가 그 트랙을 이탈하면 실격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있는데 벗어나면 실격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달릴 때 여러분 그 경주해 봤어요? 지금 운동회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 운동회 부모들 다 100m 달리기 부모들도 상 주고 뭐 이렇게 등수를 매기고 이랬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달리기 하는 게 하게 되면 엄청 숨 차잖아요. 100m는 그냥 그런 대로 된다고 손치더라도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힘드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선수로서 그 트랙을 이탈하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달리면서 너 옆 사람 봐라, 옆 사람. 저놈이 다른 길로 가는데 너 저 사람은 약어서 이렇게 가는데 너는 똑바로 가면 안 돼. 너도 그렇게 가야지. 옆 사람 쳐다보게 만든다. 현재 아픈 다리, 쇠약한 무릎을 무리하지 않게 잘 관리하면서 범인의 무릎이나 손이 아프다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죠? 달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너무 과하게 달리면 도저히 못 달리죠.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적절한 속도와 힘을 가해서 달려보라. 그죠? 계속 사용해서 달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힘이 든다고 정지하면 다시는 달릴 수 없거나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힘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뇌졸중 환자 요즘 많죠. 과거에는 뭐 풍채가 몸이 그 지방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뇌졸중을 많이 걸렸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식생활이 서구화돼 가지고 20대, 30대도 이 병원에 가보면 이 중풍병자들이 많이 있어요. 중풍병자들이. 그 사람들이 그럼 만약에 이것이 그냥 너무 늦게 발견해서 병원에 늦게 가면 어떻게 돼요? 뭐 전신을 사용할 수가 없죠. 언어도 안 되고 기억력도 없게 돼버리고 뇌도 파괴돼가지고 뇌세포도. 근데 빨리 발견하면 뭐 한쪽만 이렇게 못 쓰는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재활훈련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하잖아요. 이 손이 안 움직여. 그럼 맨날 뭐 만지는 거, 훈련 뭐 하는 거, 다리가 안 움직이면 자전거 타고, 심장 뭐 심박 수 세고, 뭐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노력해서 이게 활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을 단련시켜서 그렇게 하듯이, 내가 다리가 아파서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그냥 주저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물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어진 환경과 능력 범위 내에서 다 잘 달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쩔뚝거리는 다리를 계속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다가 고쳐주신다. 가다가 고쳐주신다. 주님을 섬기면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신의 걱정을 모두 내어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인이 짊어진다면 그 사람은 경주를 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쓰러져요. 가다가 쓰러져요. 쓰러지죠. 자기가 다 하려니까. 그리고 고민도 주님께 맡겨버려야 되는데 그 고민을 내가 다 하려니까 밤에 잠 안 오고 또 낮에는 피곤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되면 몸이 약해지고 힘들어진다. 그러죠. 다친 곳을 치료하면서 달리면서 치료하는 거예요. 달리면서 치료하면서 일을 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뛸 때 그냥 49km 달릴 때 어떻게 해요? 주변에 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뭐 이랬잖아요. 계속 먹으면서 에너지가 체력이 너무나 소모되니까 가면서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더운 막 땀 흘리고 고통당하고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그 달려본 사람은 알아요. 군대에서 10km 완전 군장 여름에 30도 되는데 군복 분화 다 신고 뒤에는 이 배낭 메고 총 M1소총 과거에는 우리가 교육받을 때는 지금은 M16이지만 과거에는 M1소총이 나무로 돼가지고 미군들이 쓰던 거 다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키 작은 사람들이 미군들이 쓰던 그 총을 갖고 여기다 메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물을 먹어도 목마르고 숨차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발은 부러뜨고 지면에서 열이 계속해서 마찰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발이 전부 들떠가지고 말이죠. 물집이 생겨요. 발바닥에. 이렇게 뛰면 온몸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뛰는 거예요. 그냥 정 안 되면 가다가 분화 흐르고 발로 찔러서 물 다 빼고 또 막 뛰고 말이죠. 그래서 통과해야 합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이죠. 경주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성경에 잘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올림픽 하는 그 선수들. 제가 국군 체육부대 1년간 아세안 게임 할 때, 86 아세안 게임 할 때 근무했잖아요. 그 선수들과 감독들, 그 훈련 계획자고 감독하는 거 해봤는데, 입에서요, 노린내가 나. 똥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입에서. 너무나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기록을 깨려면, 그렇게 훈련을 해요. 그와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가 체력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맞는 체력에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다니엘, 여호수아 모두가 그 과정을 다 겪은 것입니다. 겪은 것이에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제가 정말 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역하는데 온몸에 막 힘들고 재판도 받아야 되고 막 그러는데 평생에 난 그런데 평생에 파출소 한번 안 들어가 본 사람이 말이죠. 그걸 다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런데다가 설교해줘, 거리 설교하죠. 막 체력이 좀 못 먹어가지고 막 힘은 들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발끝부터, 아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막 전부 병이 난 거예요. 몸이. 잠 제대로 못 자고. 힘들고. 수면 취하지 못해 영양 공급 안 되죠. 일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 죽는 거예요, 저부터는.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이 많죠. 원형 탈모증 이만큼이 폭 빠져, 머리카락이. 그런 거. 야, 이게 탈모증이 이런 거구나. 어휴, 병원 가니까 갑상선 암이래. 아휴, 암 걸렸네, 이제. 암까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휴, 병원에 갔더니 치질이래. 발 걸으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온몸에 아침에 있나니까 딱 있나면 천장이 막 돌아가. 나 평생에 그런 건 좀 처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암까지 걸렸는데 수술해야 됩니까? 설교도 못 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맨발로 저쪽 소나무 숲에 가서 걷고 막 좋은 생수 마시고 훈련하고 또 눕고 자고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막 계속해서 그렇게 했죠. 주님께서 100% 다 낫겠어요. 100%. 진짜 아주 완전히 의사한테 고침받은 게 없어요. 의사는 더 겁이 나 주고 말이죠. 큰일 났네요. 이런 소리나 하지. 다 고쳐주셨어요. 그때 성경을 읽고 했던 그러한 것들, 아,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랬구나. 내가 거기서 내가 만약에 무릎을 꿇고 포기해버렸다면, 나, 주님 사역 안 합니다. 아유, 나 더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마귀에게 진 거죠. 그 후에, 복음 전파는 어떻게 됐어요? 지역교회 사람들이 다 복음 전파하고, 저도 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망신당했겠죠. 끝까지 하는,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는, 끝까지요. 세 번째, 힘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에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를 업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한 동물학자가 독수리의 습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산악지방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쌍안경으로 멀리 보니까 수십 미터 되는 그 절벽에 그 독수리 집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어미 독수리가 먹이를 가지고 이제 둥지로 와서 새끼 독수리를에게 막 이렇게 입에다 물고 이렇게 줄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막 받아먹으려고 목을 내놓고 찍찍대고 난리죠. 그런데 어미는 그걸 주지 않고 저 집이 그 높은 그 밑에 절벽 아래 밑에 내려서 먹이를 거기다 탁 내려놓고 올라갔어요. 올라가. 그래가지고 걔네들한테 보이면서 또 푹 12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렇게 지금 내려와서 저거 먹으라고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둥지를 막 날개로 싹 털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둥지에 나무가지들이 뾰족한 게 나오니까 얘네들이 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어미 독수리가 비명을 쫙 지으면서 얘네들을 날개로 팍 그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 독수리들이 살라고 말이죠. 그 바닥바닥바닥 하면서 막 날아가는데 이게 도저히 떨어지면 즉사죠.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밑으로 쭉 가서 그 위에 떨어지는 날개로 탁 그 새끼를 받아가지고 또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조금씩 내려와가지고 마지막에 그 독수리 새끼가 그 바닥에 있는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요, 훈련을. 어미는 새끼가 아주 그것을 독수리 그 조류의 제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죠. 어떻게 하냐. 어렸을 때부터 사자가 새끼 훈련시킬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자 새끼 그렇기 때문에 둥지에 이러한 둥지에서 자라서 음식을 먹게 되고 더 커지고 강해져서 자기가 사냥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도 이렇게 하셨어요. 이집트에서 막 그 이 파라오가 그들을 고통 이집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도록 해서 막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공사하는데.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주님 저희를 좀
해방시켜달라고 막 울부짖고 말이죠. 이렇게 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리고 구원자 모세를 탁 보내가지고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시는 거죠. 그게 구출하는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비슷한 방법을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단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그렇게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신경 써라, 이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고통을 이기고. 몸은 병들고 마음까지 우울하며 생의 필요까지 어렵게 충족이 어려우면 사람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거기에다 박해까지 있었어요. 제자들. 그러면 제자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지겠죠? 흩어지겠죠?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이 한 국가가 형성되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가 오니까 어떻게 도망가려고 전 세계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버리니까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가지고 날개를 탁 주워서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필요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31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신실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 하는 처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승리하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견고하라 흔들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을 확신한다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구령하고 거리설교하고 그렇게 하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비웃을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너 그런 거 하지 마. 망신당한다. 그런 거 힘들지. 그런 것까지 구태용 못하러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포기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예, 새 예루살렘의 유업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도 땅을 할당받아 통치하게 되고 멸류관을 주님께서 주신 멸류관을 쓰고 통치를 영원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앞 옆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평소 그냥 이렇게 한기로 듣고 흘려버렸다면 오늘은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도우심이 늘 있다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